깨어진 자유처럼 풀씨 흩날리고 토종개들의 눈빛은 죽어서도 먼 바다를 머금고 있다. 동화 같은 시인의 공간, 하지만 그의 시는 세상 치열하고 뜨겁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동화 속에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아유, 이쁘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네. 팔공산 자락에 이렇게 자리를 하셨으니까 자연과 함께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이렇게든지 땅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감이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시 쓰는 일에, 시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좀 도움이 되는 환경 같아요. 자연과 일상이 곧 그의 시심. 시인의 마음이 제일 많이 녹아든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.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책이었는데요. 그간 펴낸 시집부터 역사와 사연이 깃든 책까지 책장마다 세월이 자리합니다. 보물창고 같아요. 특히 또 이런 책들은 되게 많이 오래돼 보이는데요. 대학원 재학 시절에 네. 대구 시청 앞에 그 고서점 거리가 있었거든요. 매일 같이 다니면서 모았던 아주 희귀한 그런 시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책들. 색깔이 다르죠? 네. 한 100년은 돼 보이는 책들이에요. 거의 100년 가까이 되겠네요. 이런 책들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갈매기 소묘. 박남수라는 시인의 시집인데 저를 문단에 네. 뽑아준 그 시인이시지요.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할 때 심사를 보신 분이에요. 너무 한국에서 살기가 외로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네. 미국 맨하탄에서 과일 장수를 했어요. 네. 그러다가 참 아주 고독하게 돌아가셨죠. 저는 책을 펼 때 나는 책 특유의 그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. 종이 냄새, 잉크 냄새, 오래된 책에서 나는 먼지 냄새까지도요. 그냥 뭔가 포근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. 초콜릿 냄새, 초콜릿 코코아 냄새. 아니면은 구수한 갓 구워낸 빵 네. 그런 냄새 같은데요. 그러고 보니 그렇게 나는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문학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. 그게 기본 자격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그 자격조차 문학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.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마왕의 잠으로 등단한 시인. 이후 첫 시집 개밥풀을 시작으로 독자들과 함께한 시집만 총 20권에 달합니다. 그의 시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때론 따뜻했습니다. 그러했기에 시대를 부르짖고 아픈 역사를 품었죠. 그리고 인간의 따뜻한 삶과 우리 주변 모든 것을 아울렀습니다. 보통 이 서재에서 새벽에 작품 활동을 하세요? 아니면 뭐 저녁에 하세요? 제 경우에는 좀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. 새벽에 네. 정갈한 분위기,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절대 고요의 순간에 뭔가 마음속에서 추구해오던 그런 시가 한두 줄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점점 더 이렇게 살이 보태어지고 한편에 완성된 작품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죠. 그 모든 작품 활동이 거의 다 이 서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? 제 경우에는 그 비밀인데 네, 알려주셔도 되나요? 스마트폰에 카톡에다가 작품을 많이 써요. 그때 생각나는 대로. 네, 그래서 누워서 새벽에. 여기서는 이제 정리해서 완성시키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공간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 놀이터. 네. 작업 공간. 시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거랍니다. 중학생 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시인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관찰해왔습니다.